Chungchun Broadcasting. 요즘 저 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뭐가요? 나는 말도 많이 안 더듬고 허니지의 리뷰 코너도 잘하고 목소리도 좀 발랄해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고 적응은 어떤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니까요. 아침잠 그렇게 많던 사람도 일찍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닥치면 결국은 적응을 해서 아침형 인간이 되고 말이죠. 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니죠. 막상 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탄탄대로입니다. 탄탄대로. 네. 마치 원래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처럼 말이죠. 네. 맞죠? 네. 한파주의에 적응돼서 이제 약간의 추위도 봄이 온 것 같이 느껴지는 마지막 이 겨울바람을 함께할 허니지의 오래된 친구! 권혜영? 해야 되는가? 박지예요? 혜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진짜 왜 처음부터 컨셉을 그렇게 잡냐고 자꾸. 여러분들 저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정합니다. 매주마다 새롭게 새로 만난 것처럼. 네, 또 이렇게 목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각자 근황 좀 말해볼까요? 네. 저희는 뭐 이틀 전에 뭐 라디오도 했었고 맞아요, 라이브도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저희 또 네 또 심해 걸려가지고 또 방송. 네. 네. 저희가 또 오랜만에 나갔죠. 네, 라디오 그렇죠. 나가서 라이브도 하고 가사도 또 바꿔서 부르고 저희 또 팀 소개도 하고 그때 뭐 있던 그런 거 없었나요? 그런 해프닝 인사 웃기겠잖아요. 인사 정말 웃기겠죠.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인사했더라? 자,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니지. 네, 네, 안녕하세요. 허니지 하나.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을 했죠.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허니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허니지입니다 하고. 아 네. 왜 제가 이제 선 안녕하세요를 하고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형들이 저는 원투쓰리 운을 띄워줬죠. 왜 원투쓰리로 안녕하세요 다음에 원투쓰리 왜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해라고요. 원래 유치원에 가보면 학생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애를 봤구나. 유치원처럼 해보려고 우리를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따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건 아니지만 네. 우리 근데 언제쯤 이렇게 맞출까? 저희는 다 흐지부지하죠. 뭐 허니즈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뭔가 깔끔하게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 나도 괜찮아. 저도 괜찮아요. 그게 매력이 저기 뭐 허니즈예요. 허니즈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니즈만 알리면 되니까. 네. 아무튼 저희는 원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저희 일곱 곡이나 틀었죠. 아 그럼요. 네. 소개도 많이 너무 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노래 많이 틀어주니까. 맞아요. 아, 좋았어요. 저희 네. 오랜만에 네. 출연하니까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서 맛있는 닭곰탕도 먹고. 아유. 그날 맛있었죠.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때. 네, 그 닭곰탕집이 또 옛날에 또 우리가 슈퍼스타K 나갔을 때 네. 저기 그 찬별이 형과 연습을 할 때. 네. 주로 자주 가던 이제 그 닭곰탕집이죠. 이모가 아직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네네. 또. 네. 그때 또 뭐야 재현 씨가 이제 배세면 선생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아, 그때 또 이모한테 소면을 또 그렇게 넣어달라고 제가 네. 또 이렇게. 근데 식신님이 오셔가지고. 네, 아주 그랬죠. 맛있게. 소면을 제 거 또 같이 드셔가지고. 네, 아무튼 소면 뭐. 네 개를 이제. 아, 또 그렇게. 네. 포면. 네, 포면에 포면 배재면 선생님. 네. 포면에 네 닭곰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월드컵 하나까지. 그렇죠. 아 그때 아주 강림을 하셨죠. 네. 네 뭐 하루 한 끼를 되게 배부르게 먹었던 그런. 하지만 먹고 운동도 하나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요. 아 그렇죠. 또 이제 슬슬 추역 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열심히. 아 진짜 힘들었죠. 저는 요새 맨날 장어 타는데 허벅지가 터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오르막길 좋아하세요? 아우 힘들어요. 오르막길 많이 올라갑니까? 기아 몇 단하고 올라갑니까? 기아 되게 얇게 하고 올라갑니다. 얍삽이로? 얍삽이. 운동 됩니까 그거? 약간 3단, 4단 해놓고 그래도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엉덩이 좀 들고 이렇게 서서.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못 올라갑니다. 왜죠? 왜냐면 힘드니까. 아, 너무 펌핑돼갖고 허벅지가. 고바이 그 오르막길을. 고바이? 네, 고바이.
고바이가 뭐죠? 고바이가 뭐죠? 부산 말입니다. 아, 고바이. 그러니까 뭐냐고요? 고바이. 무슨 뜻이에요? 언덕. 언덕. 높은 고바이. 그러니까 아~ 바위 높게 고 네. 높을 거에 바위가 있다. 고바이? 고바위는 아니고 고바이라고. 그 고바이만 넘으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어. 고개? 네, 고개. 약간 생활 속 사투리네요. 그렇죠. 부산 사투리. 고바이. 네. 그렇죠. 아, 어, 좋은 단어입니다. 네. 앞으로 사투리 하나씩 제가 몇 시간 때마다 조금씩 이제 교육을 저는 서울만 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만나는 허니지의 오래된 친구는 청춘매주 홈페이지 다음 TV팟, 다음 TV팟 앱에서 함께 할 수 있고요. 네, 저희 오천 식구들에게만 드리는 소소한 선물도 있으니까 청춘매주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카카오톡에 여러분들 이야기나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은 친구 검색, 아이디 검색, 한글로 청춘방송 검색하셔서 친구 등록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편안하게 톡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코너 주제나 뭐 관련 아이디어, 그리고 뭐 심심풀이 땅콩 같은 뭐 그런 사연들 다 환영하니까 많이 많이 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까요? 오늘부터 넌 내 남자에 다른 여자의 남자 말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 말을 내가 우스워 보겠지만 그래 맞아 우습다 네 남자친구 난 안 돼 안 그래 안 되지 아무리 부끄러운 멘트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른가 보다 멘트의 완성은 얼굴인 건가? 제목만으로도 느낌 딱 오는 이 노래 단 짝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러주면 오해 소지 명백히 충분히 있는 허니즈의 바보야 오직 허니즈만의 감성으로 돌아보는 리뷰 코너 패러디 극장 네. 네. 아주 이렇게 저희가 이제 또 이런 코너에서 또 영화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또. 뮤비도 다룰 뮤비도 수 다르고 있다. 뭐 드라마, 애니. 네, 그럼요. 장르가 어마어마하죠. 뭐 연극도 할까? 연극? 네. 연극, 연극. 그렇죠. 연극 또 뮤지컬 다 있잖아요. 네, 뭐 볼 사람 있어요? 여러 가지 다 합니다. 네. 볼 사람 있어요? 뭔 소리야 이게? 아, 연극을 볼 사람 있냐고. 아, 같이 보러 갈 사람 있냐고. 어, 아니면 그렇죠. 우리 나중에 가가지고 뭐 유명한 거 같이 하나 보러 가도 네. 되고. 아. 저희끼리 가면 네. 되잖아요. 왜요? 네. 팀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왜요, 왜요? 재현 씨 뭐 맨날 누구랑 가나? 아니 뭐 좀 갈 사람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 네. 그렇구나. 아무튼 뭐 아, 또 저희 노래. 네. 아, 네. 바보야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아주, 리뷰 코너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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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재밌어서 뭐가 자꾸 재밌지? 그냥 그때 당시에 상을 본 아~ 생각하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혼자 웃지 말고 네 같이 공유합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의 저희 화제 또 뮤직비디오죠 바보야. 화제인가요? 아, 네, 제가 화제, 말하고도 네, 참 이렇게 네, 네 그렇네요. 네. 네 찍으면서 뭐 재밌었죠. 네 그거 어? 이제 찍고 나서 이제 유현상님이 확 뜨셨잖아요. 그랬죠. 완전 네. 네 그때 아마 응팔 촬영 이제 막 시작할 때쯤이라서 아직 방송 안 나왔고 응사 맞아요. 예, 응사, 응사. 아, 응칠? 응칠인가? 응사죠. 사, 사. 어, 역시 드라마 광. 응. 응칠은 그 맨 네, 네. 초창기고 네. 두 번째 이제 그 그분 나오신 응사, 응사. 정우님 나오신. 응사. 그랬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응사 촬영 한창 할 때 또 저희 뮤직비디오 먼저 이렇게 찍어 주셔갖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때 예감을 했어요 이미. 스타가 되실 것 같다. 인정 아닙니까? 아, 인정하죠. 아니 다들 막. 아니 네. 우리가 잘 됐어야 되는데 네. 우리도 잘 되겠죠 이제 뭐 그렇죠 이제 등용문으로 이제 유현수님께서 또 이렇게 네. 너무 잘 되셔서 저 너무 기분이 좋고 네. 또 그때 저희가 또 남녀 커플이 나오잖아요 그 뮤직비디오에 그랬죠 그렇죠 아 이게 딱 가사 내용만 봐도 약간 그런 가사잖아요 약간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좀 약간 찌질이 좋아하는데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 네. 너 속으로만 말하는 거지 바보야 너 왜 내 말 모르냐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내가 너희를 네. 너를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니 뭐 이런 식으로 뮤직비디오를 뮤직비디오를 보 뮤직비디오요 뮤직비디오 팝 천천히 슬로우 다운 뮤직비디오를 봐도 네. 그 유현상님께서 네. 또 짝사랑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원래는 여사친처럼 나온 거죠 처음엔 여사친으로 아주 네. 그렇죠 원래 처음에는 완전...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네. 뭐 바람 맞아가지고 그렇죠 남친구가 있는데도 자기는 이제 옆에서 이러고 옆에서 보고 싶은 거죠 이제 보는 그냥 그런 되게 부럽다 막 놀러 왔잖아요
유현성님 네 집에 놀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 네 집 가고 되게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전화 받고 아, 그렇죠, 그렇죠. 준비하고 하는 모습이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되게 당하고 싶네요. 네. 아, 저희도 그 집 저희도 가봤잖아요. 어 거기 좋았어요 집. 뭐 가본 게 아니라 같이 갔잖아요 찍을 때. 네, 그 집 저희 가봤죠. 그러니까요, 그 가봤지. 그 깨끗한 집.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라. 가봤으니까. 네, 가봤잖아요. 네, 가봤죠. 뭐. 넓고 좋더라고요. 2층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여성분 이제 여배우님 여배우님을 이제 또 고아리 씨를 또 섭외할 뻔했었죠 저희가. 아 또. 저희가 후보가 좀 많았어요. 네, 좀 많았잖아요. 맞아요. 또 고아리도 네. 있었고 또 다른 되게 많았었는데 네. 자, 정확히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럼 고아라님이 응사에 나오셨나? 아니요. 그러면요? 응사 맞네.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다 같이 나온 거죠? 그 두 분이 만약에 됐다면은. 와 진짜. 그냥 응사 그대로 이것도 거기서 또 러브라인은 보여준 거네. 그러네. 우리 미별 그럼 대박 났을 텐데. 아. 그럼 진짜 완전 와 이거 복선, 드라마는 예, 복선이었다. 드라마는 드라마 내용이지만 소름 끼친다. 바보야에서는 이 둘이 예, 복선이었다. 와, 소름. 아 그렇게 됐으면 진짜. 아, 왜 못했지? 그때 아마 뭐 바쁘셨네. 스케줄 때문에 뭐 안 된다고.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되게 아까웠네요. 네, 그러니까, 응사 벌써 툰데. 만약에 이거. 남자도 다른 배우였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자, 그러면은 뭐가 어울릴까요? 찌질한 남자보다는 약간 그런 역할이 어울릴 수 있는 게 뭐 저기 그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이번에 또 응팔에서 또 박보검. 아 저는 그거 생각 정팔이 생각했어요. 정 아, 정팔이 형. 네. 정환 씨, 정환이. 아, 정환 씨. 네. 김정환 맞죠? 네. 네, 김정환 씨. 왜냐면은 그 드라마에서도 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도 못 하고. 아, 네. 그렇게 하네. 네, 맞아요. 소가리하고 근데 그 또 어울리더라고요. 네. 이게 또 류준열 씨. 되게 예, 네, 되게 세 보이는데 이제 잘 얘기도 못하고 남자답게 말도 못하고 약간 이제 바보야랑 어울린다. 네, 그렇죠. 가사와 매치 너무 잘 됐다. 그렇죠. 어. 속으로만 자기들이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우리가 연기를 제가 했다. 뭐 우리 중에 뭐 그 푸푸 뮤비에도 출연하시고 아 이 사람은 되게 많은 걸 했어요. 네. 우리 중에 손 제일 내미는 거 있잖아요. 밑에 보면서. 일단은 어 아, 몰라요. 그때 일단. 제가 이제 몸무게를 거의 맥시멈 찍었을 때 맥시멈. 아. 그때 찐 거라서 와 되게 그때 제가 그 영상을 봐도 와 되게 아. 부심하게 나오더라고요. 만드셔 만드 연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연기를 했다면 네. 아마 좀 언밸런스 하지 않았나. 같이 하고 싶었던 그 여배우는 누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이유 씨? 참 무슨 우결 찍냐? 그러면은 아, 한번 유현성님 그 역할 한번 해봅시다. 가사 대사가 있잖아요. 아 뭐지? 근데 이거 사투리로 하면 되게 찌질해 보일 것 같긴 해. 갑자기. 맞아. 아 이거 맞다. 그 내용이다 이거. 그 예. 집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놀라와서 음식을 해줄때 음식을 해주. 아이 도마 쓰자 도마. 도마 쓰는데 그 여자애가 투덜거리면서 들어오잖아. 남자 싸워가지고. 네. 아니 뭐 바람 맞고 뭐 이랬어. 예. 그래가지고 남자가 그 유현성님이 이렇게 도마 쓰면서 하잖아요. 네 남자친구 난 안. 아 맞다 안 되지. 정말 저렴해 보인다. 이렇게 이게 괜히 배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유현성님이 아니, 진짜 아니 부산 사투리를 해보라면서요. 해보라면서. 예. 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네. 생각을 네.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와 함께 네, 오늘도 네. 되게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되게 네. 원래 보통 같으면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주시는데 네 그렇죠 요즘 따라 또 날씨가 많이 풀려갖고 요즘 이제 또 나가서 따라 예. 예. 아,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못 받았는데 너무 무리수를 자꾸 드네요 네. 뭐 어떤 배우였으면 또 좋았을지 뭐 잘 어울릴 뭐. 것 같은 뭐 분들 이런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요 네. 남자 배우 되게 많잖아요 원빈? 그럼요 원빈 만약에 해외 해외? 네,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같이 했으면 브래드 피트 아 괜찮네요 블록버스터로 네 네 제이지와 비욘세 그분들 데리고 오려면 저희 뭐 돈 많이 완전 진짜 슈퍼스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와. 또 배우에 따라서 또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다르겠죠. 엄청 다르죠 왜냐면은 그 카리스마 있는 그분 이름 뭐지? 네? 소지섭님이 했으면은 네. 근데 또 좀 안 어울리지 않았나 네.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지 딱 정확했던 것 같아요 유현성님이 얼굴도 약간 되게 약간 곱상하게 네. 생기면서 그렇다고 또 역할 또 잘 소화하셨으니까 네.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막 자신감 없게 보이지가 않고 네. 풍채도 있고 나중에는 딱 끌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뭐 남자스러웠어 네. 하지만 그것도
그 남자친구를 위해. 아야 마지막 스포 아니야 이거? 아 이미 뭐 스포라니. 다들 보셨죠? 바보야. 네, 바보야 보였죠. 한 번씩 검색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현지께서 네. 아 지현 씨가 읽어주시죠. 네. 아 네. 오빠들 안녕하세요. 좀 늦었네요. 오늘은 뮤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허니즈 리뷰 코너는 네. 저희 이제 허니즈 1집의 타이틀곡이었던 타이틀곡? 바보야 뮤직비디오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은 네, 뭐. 일단은 뭐 배역들이 만약에 딴 분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지금 그 주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현재님 네. 보셨나요 혹시? 안 봐시. 보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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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 뒤에 또 다시 이제 유현석님이 그 응사 나오고 뒤에 또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게 또 해외 팬들도 있고. 그렇죠. 유현석님의 그 팬들이 또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번에 근데 이번에 그 우리 팬들은 안 찾아보나? 우리 팬들은 이미 봤겠죠. 이미 우리 팬들은 그대 때부터 다 봤잖아요. 제가 그때 팝으로 돼가지고. 맞다. 다 봤죠. 네. 이번에 또 유현석님이 또 영화 찍었었잖아요. 뭐죠? 그날의 분위기라고 문채원님이랑 찍는데 거기서는 또 아주 자신감 있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저희 바보야 뮤직비디오랑은 완전 캐릭터가 달라요. 그 악역으로도 나오잖아요. 어디야? 괴물 화이? 화이. 네, 화이에서 악역으로 또 나오시고. 팔방민이네, 팔방민. 아주 여러 장르를 소화하시는 네. 그런 식구 배우님께서 우리 뮤직비디오 출연이시고 네, 네, 동갑이고. 네. 또 치... 아, 맞네. 동갑이. 아, 우리랑 친구지? 네, 네, 맞아. 그때 제가 같이 이제 끝나고 이제 사진 찍을 때 제가 의자 위에 올라간 것도 기억나네요. 연서가. 영상 편지 한번. 아, 영상 편지는 뭐 할 말이 없어서. 그때도 약간 서먹했었잖아요. 맞아. 많이 서먹. 연서가. 우리 또 어디서 봤더라? 화면을 보고. 그때 한번 또 버스커 콘서트에서도 봤었고 그죠? 맞네, 네 저희 거기서 표를 줘가지고 또 뒤늦게 왔는데 우리 콘서트 안 왔더라. 너 우리 뮤비 주인공이잖아. 보고 싶다. 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옛날에 팔로워도 안 받아주고 좀 약간 삐져 있으니까 그 받아준다고 했었는데 그죠?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 연기 생활 잘해. 우와! 와 대박이다. 와 대박. 진짜 잘한다 진짜. 연기생활 잘해? 화이팅 안 했네요 화이팅. 그러게 화이팅까지는 못했고 삐져 있다는 뜻을 보여주셨어. 진짜 뭔가 오케이. 되게 활력소가 있지만 네 아 아무튼 너무 재밌네요. 잘 지내요. 네. 아. 재현 씨는 맞아요. 저기 그 여배우 성민정님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별로 안 좋아요? 아니요 너무 이쁘시고 좋으신데 네. 제가 감히 다가가기 힘들더라고요. 힐을 신으셔가지고 네. 아 키가 또 크셨지. 아,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딱 케미가 딱 잘 어울리시는 그런 조합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연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송민영님이랑 좀 안 어울리지 않았나. 제가 가자 이러고 끌고 가는데 저보다 막 아 약간 위로 이렇게 보고 위로 가자 눈치 없게 바뀌었겠죠. 바뀌었겠죠 그러면. 그럼요. 네. 이제 그 케미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안 맞는 나오죠. 그 키에 맞는 배우분을 또 이렇게 섭외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얘기해도 그랬겠죠. 막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난 안 되는 거 위로 보면서. 그러면은 얼마나 없어 보이겠어요. 아 뭐가 있을까. 아이유님하고는 또 약간 키가 좀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작고 아담한 그런 스타일의 여성분이 네. 저는 잘 맞지 않나. 네. 왜냐면 제가 아담하니까 작고 그래서 아쉽지만. 송민자님은 태연 씨는 여자 배우 상대 역으로 만약 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어요? 네. 저요. 아 누가 있을까요? 뭐 어울리는 사람 있나요? 저희 딱 봤을 때. 딱 봤을 아니, 때. 아니 자기가 누구랑 하고 싶냐고요? 저는 뭐 특별히 할 사람이 없네요. 아 정말요? 네. 그냥 저는 그...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네 없어요. 설현님. 너무 제가 전 긴장해서 못할 것 같고요. 아니 그 있잖아요. 그 뭐야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 예. 약간 그런 컨셉. 왜 제가 야수죠 항상? 미녀일 순 없잖아요. 미녀일 수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서른님이 요새 완전 핫한 미녀님이니까. 네. 미녀님. 네. 약간 그런 야수빌 예, 코스튬 입고 야생적이잖아요 형이 막. 약간 그런 서련님보다는 약간 네. 저한테 어울린 건 약간 뭐 오나미님? 아 약간 김신영님. 아 개그로 개그로 가시겠다 이제.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얘기라도 좋으니까 저희와 함께 소통하는 방송 네, 같이 저희, 해봅시다. 네, 저희 뮤직비디오 그 스토리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네. 약간 어떤 스토리인지. 난 누구랑 하지? 이거 소원풀인가요 이거? 약간 상상극장과 약간 퓨전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떻게 저는 글쎄요. 네.
민효린? 어. 좋다. 네, 그분도 약간 아담한 스타일이죠. 네. 그리고 또 그 누구였죠? 어, 아 기억이 안 난다. 이유빈님. 이유빈님. 네. 아 맞네. 네, 준영님께서 태기가 딱 어울리는 캐릭터 같아요. 태기. 박보검님. 박보검님. 아. 네. 아, 뭐 하긴 뭐. 그렇죠. 네. 딱 이미지만 보면은 제 되게 어울리는 이미지 맞잖아요. 말도 없고. 맞아, 맞아, 맞아. 덕선아. 상대역은. 상대역은. 수요이. 수요이. 근데 고아라님이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송민정님은. 워낙 이제 비율 좋으셔가지고 유현상님이랑 딱 그런 소지섭 유현상님 같은 그런 이제 키 크신 네. 모델빌 나시는 그런 배우님들이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것 같네요. 네, 유현상님이 되게 키가 크시더라고요. 와. 실제로 보면 더 큰 거 알죠? 카메라보다 같이 만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아. 되게 키가 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봤어요. 저희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카메라에서는 또 뿡사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되게 작나 보다. 여자들분들도 하나도 안 커 보여요. 아, 안 작아 보여요, 진짜. 딱 저런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쓰면 더 클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다. 응사에서도 그런 걸 CG로 하겠습니까, 형님? 그렇지.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네, 어쨌든 네. 아무튼 하, 저희가 또 이런 바보를 할 때 또 생각나는 게 많죠. 또 뭐가 있죠? 제가 그때 머리가 진짜 아, 쑥대머리로 테리우스 같은 머리였는데 약간. 아. 네. 그리고 약간 표정도 있고. 약간 멋있는 표정이 되라 해가지고 아주 저희랑 좀 안 맞는. 네. 되게 진지했었죠. 네. 그때 약간 그렇죠. 솔직히 그대 찍는 것보다 바보야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정말요? 그렇죠. 전 그대가 더 어려.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죠? 바보야가 훨씬 삘내기 어려웠습니다. 삘내기. 네. 무슨 삘? 멋있는 표정을 지어라는데 약간 뭐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나? 약간 뭐 한번 보여주세요. 저 카메라 보고 오늘부터 셋넷 오늘부터 넌 내 여자해. 진짜 멋없다. 진짜 재수없다. 이게 뭐야 막 뭐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멋있는 표정을 저는 못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당신에게 생각하는 멋있는 표정이 뭡니까? 이거 맨날 자기 셀카 찍을 때 내는 표정이 그거지 뭐. 현에 미는 거? 이거 막 이거 왜 이거 멋있어? 마이클 조던이야? 제가 언제 그렇게 마이클 조던? 아 제가 언제 그렇게 혓바닥 그렇게 내밀고 찍습니까? 막 이런 거 막 제가 옛날에 제가 옛날에 중3 때 이제 하두리 캠 찍을 때 이렇게 찍은 기억나네요. 아, 이것도 있잖아요. 저희 이거 셋이 아니고? 저희 셋이 저희 이렇게 찍었어요. 저희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저희 둘은 찍을게 하면서 막 이렇게 혼자 막 막 웃고 있는 그 소리가 뭐지? 옆에서 계속 웃는 표정 하려고 근데 저는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옆에서 이게 들리니까 그 스마일 표정도 멋있는 표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웃는 모습도 좋아하잖아요. 네, 웃는 게 되게 괜찮다고 하길래. 그럼요. 아 현진님께서 전 바보야 뮤비는 재현 오빠 빵 모자밖에 생각 안 나요. 아 그 태연이 일본 순사랑. 태연이 형 그때 머리 장난 아니죠? 그 2대8 완전 딱 달라붙는 가르마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되게 여러 군데서 찍었네요. 아 그러게요. 네, 그게... 스튜디오 같은 데서도 하고 뭐 피아노 앞에서 네. 앉아서 찍고 이게 저희 뮤직비디오가 시계태워 앞에서 그 네. 저희 뮤직비디오 지금 리뷰잖아요. 네 저희도 거기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저희 얼굴 한번 나서 압니다. 네 저희 노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나오는 거고 스토리만 뿐만 아니고 그런 배경 전 그게 되게 웃겼어요. 저희 어떤 거죠? 그 하얀색 집에서 하얀색지. 다섯 명 다 나올 때 우리 세 명이랑 이제 뒤에 이제 커플 같이 앉아 있고 우리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 때. 아 저희 노래하면 뒤에 이제 유현상님이랑 다 네, 이렇게 둘이 같이 계시고 연기하고 계시고 연기하고 계시고 이렇게 쓰담쓰담 하고 있고. 우린 또 앞에 또 열 이렇게 앞에서 막 이런 멋있게 이렇게 네. 표정 막 멋있는 뭐 따라가고. 아 어려워. 정말 재밌어요 진짜. 근데 네. 근데 저희도 그게 다 교육 받고 나온 겁니다. 그죠? 그 전에 그렇죠. 저희가 뮤직비디오나 촬영을 잘 나온 표정을 위해서 약간의 더 연기도 배웠었고. 네. 근데 그렇죠.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철도신도 아 철도란다. 그 다리. 그게 스튜디오였잖아요. 철길. 아, 철길. 아 대교 같은 그, 거. 그게. 예,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찍는다고 이제 뒤 저 멀리서 이제 길 막고. 거기가 원래 자전거 네. 진짜 말도 아니고 사람 네. 분들 되게 많이 다니는데 약간 죄송스러웠죠. 멈춰갖고. 딱 찍다가 또 사람 지나가면 가만히 있다가 또 다 지나고 나면 조금만 맞고 이제 또 시작하고 다 이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그렇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고생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에. 아주 네. 하... 그럼 또 패러디니까 뭐가 네. 있을까요? 이 바보야를 허니지가 말고 딴 분들이 불렀다면 어떤 분들이 어울렸을까? 그런 오 되게 참신한 발상이네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꼭 3인조가 아니어도 돼요. 이게 네. 솔로도 어렵겠죠. 솔로는 네, 제가 네, 제 주변 친구분들이 네네. 저기 노래방 가서 불러봤는데 네. 못 부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려워. 근데. 어려워서 이거는 저희밖에 수업 못해요. 네 호흡이 오케이 좋아. 그런 거 좋아. 그런 자신감 좋네요. 자신감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멋있는 자신감입니다. 네. 그럼 뭐 어울릴 사람 없는 걸로? 없는 걸로. 네. 뭐 솔직히 뭐 많긴 하겠지만 네. 우리 버전이니까 우리가 제일 잘 부르겠죠. 그럼요. 네. 뭐 그리고 퀴즈 한번 나가실 때 시간 아닐까요? 그럼요. 이제 점점 퀴즈 내주세요. 네, 저희가 네. 나와주세요. 말을 많이 했지만 하지만 퀴즈. 거기 나가기 전에 저희 청취자분들 다들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실 거예요. 현진님이랑 준영님만 계신 거 아닌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럼요. 네. 지금도 퀴즈를 위해서 또 잠자코 이렇게 기다리는 분 계시죠 지금? 네. 떴다 버거킹 시간 떴다 이러면서 이제 딱 접속하시는 거죠. 이 시간 되면은 버거킹 어, 버거킹 먹을 시간인데 목요일. 오케이 타이밍. 그래서 딱 이제 틀고 이제 타이밍 is now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알람 맞춰졌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퀴즈 또. 네 오늘도 퀴즈 세안. 오늘도 퀴즈 세안 날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퀴즈를 내는데 자 오늘의 퀴즈. 자 뭐죠? 쉽나요? 어렵나요? 선착순입니다. 아, 아주 쉽죠. 그런가요? 뭐 다 맞추기 저희 너무 다 그냥 뿌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어렵고 해야 되는데 네. 퀴즈가. 네, 뭐 빨리 내주시라고요. 좀 이렇게 뜸을 들여. 버거킹 와퍼 세트를 드실 수 있는 기회. 네, 네. 네. 버거킹 와퍼 세트 얘기를 안 했어요. 네, 퀴즈 요정 빨리 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자, 오늘은 스피드하게 살펴볼까. 다시 할게요. 퀴즈 요정 어딨어요? 퀴즈 요정! 퀴즈 보이! 반갑습니다! 아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더듬더라고요. 아유, 머리 썼네. 아, 네, 다시 해주세요. 누가 했어요? 다시 해주세요. 아, 제가 해야죠, 제가. 네. 네. 오늘의 퀴즈. 허니지 바보야 노래에서 제목을 제외하고 가사에서 바보란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나 모르겠는데? 잠깐만. 나도 모르겠는데, 이건? 아, 이건 좋다. 잠깐만. 이런 문제 좋다. 이런 문제 좋다. 찾아보고 이거 진짜 참신한 되게. 네. 어 좋다. 이거를 몇 번인지 세알리시면 선착순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버거킹 와퍼 세트를 아주 드립니다. 네 먹기 쉬운 찬스입니다, 여러분들. 네. 몇 번 나오지? 자 생각해봐야겠다. 아주 저 알 것 같아요. 저도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불러본 사람들 다 알겠죠. 그리고 뭐 안 불러보셨더라도 오케이 지금 네, 들어보시고 네, 스트리밍을 들으면서. 네. 찾아봐도 상관없습니다. 네. 스트리밍.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저희 허니지 바보야의 이제 뮤직비디오 리뷰 코너는 네 이쯤 하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다 네. 저희가 진행을 계속 해야 되니까 쉴 새 없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네. 아휴. 뭐야 선착순 저희 계속 받을 거고요. 네. 오늘 패러디 극장은 이제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어떤 패러디로 그렇죠 재미있는 네. 작품으로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 로고송 듣고 상상극장 이어가겠습니다. 부드러운 눈빛과 달콤한 음악 아름다운 미소 행복하길 바랄게 달콤한 이 밤을 허니지와 함께 해 우리는 오래된 친구야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청춘 라디오 우리 모두 listen up yeah honey night 그대와 함께 할 시간 귀 기울여봐 친구 치고는 너무 무모할 정도였지. 그래 번지점프를 안전줄 없이 하고 싶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마음에 진짜 드는 그녀가 나에게 고백을 했다.
근데 사람 꼬맹이면 참 좋았을 것을. 하, 뭐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 1298살이라고 하는 그녀의 표정이 거짓말 같지 않아서 더 혼란스럽다. 이상하다. 10년을 사귄 내 여자친구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얼굴이 너무 똑같다. 넌 삭지 않아서 부럽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 무서울 정도다. 나만 늦는 건가 싶다. 오늘의 주제, 내 애인이 불사조라면 난 땡땡땡을 할 것이다. 뭐든지 가능한 상상력 끝판왕 허니지의 상상극장. 불사조 여자친구. 네, 불사조 여자친구. 아주 상상도 못할 일이죠. 네, 아우, 엄청난 신기하네요. 엄청난 상상자입니다 오늘. 네. 아, 네, 고전에 퀴즈 정답자가 나왔네요. 아~ 네, 준영님께서 다섯 번이요. 엄청 빠르게 불러봤네요. 와, 거의 아~ 랩처럼 하셨나? 오늘부터 넌 내 여자 해, 딴 사람의 여자 말고 이렇게 지금 부르셨나?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다섯 번. 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아~ 버킹 와퍼 세트 드리겠습니다. 네, 아, 방금도 뭔가 또. 전 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헷갈렸네요. 네, 네, 바보야 생각해봐 싸비 세 번 나오고. 그렇죠. 바보야 거기 또 나오고. 맞아. 내 맘을 모르겠니. 아, 이 바보야. 이거 맞아. 애드립이 있었죠. 애드립이 숨어 있었죠. 흥 이 바보야. 아무튼 다섯 번. 아, 네. 역시 축하드립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이렇게 저희 퀴즈는 쉽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 내 애인이 불사조. 아, 불사조. 불사조. 원래 불사조가 이렇게 원래 오래 사나요? 불사조 뭐 죽지 않는 거니까 뭐 그럼 계속 사는 거겠죠? 아, 죽지 않습니까? 원래 불사조가? 불사조란 뜻 몰라요? 왜 불사조다 나는 불사조 이게 왜 있을 것 같아요? 불타는 그 불사조 아니에요, 그거? 원래 그렇잖아요. 만화에서 보면은 불사조 해 가지고 약간 불 타고 있는 어쨌든 안 죽는다고요. 불사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네. 내 애인이 불사조라면 그니까 불사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거는 아니 안 죽는다면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아. 내 애인이 죽지 않는 사람이다. 시리한테 물어봐. 시리한테. 왜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아니 불사조라면서 여건 불사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안 뭐죠? 죽는 새라고. 오케이 안 죽는 새. 네. 그러니까 여인이 안 죽는다. 아 그래서 불사조다. 네. 뭐 아니 뭐 이게 이해하기 힘듭니까? 전설에 나오는 신령스러운 새이다.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불사의 삶을 산다고 하여 불사조라고도 불린다. 맞아. 죽은 뒤 다시 태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고 하여 불사조라고 불린다. 그렇죠. 아, 불사조. 그 거기 나오잖아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안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아 네. 그렇구나. 거기 불사조가 나옵니까? 네네네. 아 다 봤다. 여자친구가 불사조다. 아주 좋기도 하겠지만 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죠. 왜냐하면 같이 늙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본 영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 뭐죠? 여자가 안 늙어. 되게 옛날부터 있어요. 어? 나도 본 것 같은데. 저도 봤어요. 그리고 뭐 딸도 낳고 이런데 딸이랑 다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렇죠. 그게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아니에요. 그거 아닌가? 아니요. 그거는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나오는 거고. 그건 남자가 안 늙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시간이 거꾸로. 아니, 그거는 남자가 할아버지로 태어나잖아요. 네. 어리게 된 다음에. 아, 그래서 거꾸로 도는 시간이고. 거꾸로 도는 거고. 아, 제가 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봤는데 제목 뭐였지? 이게 엄마가 안 늙어. 아 저도 본 것 같은데. 남자가 한 명이 딱 접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200몇 살인 거지. 몇백 살인 거지. 그 감동스러운 영화예요 혹시? 네. 아 감동스러운 나중에 영화. 나중에 이제 딸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딸의 아. 이제 임종을 지켜보죠 엄마가. 아, 나 진짜 못 볼 것 같아. 나 슬플 것 같아. 약간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우리가 하면 되는 사이즈인데. 근데 그분이 내 애인이야. 어떡할래? 뭘 어떻게 해 그냥 같이 살아야죠 일단은 뭐 저 죽을 때까지. 그럼 또 나 죽는 임종 보고 또 또 다른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럴 수 없어. 아,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은 이제 그래도 평생 이제 저만 그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네네. 또 그 히어로즈. 아 그렇죠. 히디어 히어로즈에서도 이제 계속 도단하는 막 부러지고 이래도 안 죽는 클레어. 여자, 클레어가 나오죠. 클레어라는 캐릭터가. 맞아요. 그분도 안 늙어요 피부도? 안 늙는 건 잘 모르겠고 남의 다치질 않아. 계속 재생합니다. 않아. 네. 아 근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기는 뭐 늙어가지만 그 여자분은 사랑했던 자기 그때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이게 안 좋은 건가? 안 좋은 무슨 건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자친구는 안 늙잖아요. 네. 그 자기가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약간 되게 우울해질 것 같은데. 그죠. 생각해보니까 또 아니 오빠 또 눈에 또 주름살이 많이 생겼네. 어떻게 좋아. 그 길잖아 사람들은 이상하게 봐. 어? 손녀딸인가?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오빠? 아니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오빠라는 신고해야겠다. 이거 나오는 거지. 보기 안 좋네. 집에서밖에 연애 못하겠다 할아버지 되면은. 그럼 아니 밖에 나가도 그래도 손녀라고 이제 하고 팔짱 끼고 다닐 수 있죠. 한 50, 60대까지는 좋지 않을까요? 아 왠지 또 제가 약간 제 늙은 모습을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럴 제가 수도 있겠다. 되게 노인이 되고 이러면은 네. 약간 뭐랄까요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자격지심. 네 이젠 됐다고 그 나이 맞는 친구를 만나라. 너와 너무 행복했. 영화네 영화야. 그 나이 많은 친구는 그 여자친구가 훨씬 더 누나죠. 그렇지만 누나 거의 이제 실사판 같은 경우가. 저기 유통 연기자님 와이프가 89년생인가 이렇다고. 유통 연기자님이 누구예요? 몰라요? 중국 배우예요? 중국 배우? 유통님 몰라요? 네 누구예요? 제가 지금 약간 좀 지금은 큰일 날 발언 아니죠?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죠? 아니 되게 뭐 예전에 많이 방송에 활동을 하셨고 요새는 뭐 이제는 안 나오시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을 기억하냐면요 저분입니다. 아 옛날에 어? 사탕 선전했었어요. 아 맞아. 아몬드 박혀 있는 사탕이 있는데 전 네.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러면 정말 23살 연하라는 거지. 네. 아 TV도 나오셨네요. 그럼요. 아니 원래 연기자시라니까요. 아 와이프. 아니 내 와이프인가. 네. 이건 거의 최근에 나왔나 보다. 대박이다 진짜. 우와. 네. 약간 실사판이네요. 네. 실사판. 어떻게 보면. 아... 네. 아무튼 뭐 각자 또 생각이 또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뭐 주제에 대해서 뭐, 돌아오면 뭐, 저는 뭐, 같이 늙기 싫기 때문에 실험을 시켜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FBI에? 그럼 너무 잔인한가? 저는 그러면 아, 여자친구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약간 반대로 생각했어요. 어떻게요? 여자친구의 그 체액을 채집해가지고 저를 이제 불사신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그 얘기한 건데.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저는 형은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해야지. 네, 아 맞아요. 어떻게 과학자도 아닌데. 아니면 저는 이제 이 여자친구 저는 형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여자친구분을 그냥 영원히 살지 말고 한 사람에 그냥 진짜 한 인생만 살게 만들어 달라고 늙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지금은 내 애인이 불사조라면 난 뭐뭐 할 것이라는 주제예요. 같이 한번 소통하면서 얘기해 봅시다. 네, 읽어주시죠, 태현 씨죠. 딱 태현 형이랑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현진님께서 전 저만 늙고 남자친구는 안 늙으면 제 늙은 모습 보여주셔서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있다니까. 네. 여성분들이 좀 더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쵸. 왠지 조금은 더 그럴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여성분들이 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 벤자민 시간 거꾸로가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완전 거꾸로 가니까. 네, 맞아요. 싱싱한 20대일 때 20대 모습인데 뭐 60, 70살 뭐 이렇게 된 거죠. 맞아. 와. 이게 참 그러니까 물론 제가 불사신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여자친구분을 이제 진짜 인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랑 같이 한 평생 늙어가면서 손잡고 살게 해달라. 그거 불사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을 찾아서 아니 해외에도 연락을 혹시... 다 해서 excuse me 막 영어 다 해갖고 네. 아니 안 죽는다고 죽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너무한데? 그러니까 그 이 불사조 여자친구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고충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근데 있겠지. 예. 네. 그 영어 아마 그 드라큘라 않을까요?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그죠? 아마 이 여성분도 인간이 되고 싶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 예. 네. 네. 왠지 고충이 맨날 이제 너무 그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보내기만 하는 그 여자친구의 마음. 그리고 자기는 계속 살아있어. 또 다른 사랑을 해야 돼. 하지만 또 사랑하고 한 80년, 90년 그렇게 정을 주고 또 보내야 돼.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흡혈귀 영화. 흡혈귀? 트와일라이트라고. 아, 그렇죠. 늑대들이랑 네. 뭐 네. 다 네. 나오는 거. 거기도 네.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엄청 오래 산 거잖아요. 맞아요. 계속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안 늙고. 안 늙고. 아, 똑같은 진짜요? 고등학교 가고 몇 번을 졸업한 거지 걔는. 아 계속 계속. 수면이에 드러나기 전에. 맞아. 저는 그리고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아까 전에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내 애니 불사조라면 어 뭐지 나 타고 댕겨야지. 배제한답다. 그러게. 형은 형 뭐라 했어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는데 제가. 아 때리고 싶다. 여러분 아, 정말 아파? 여러분 이거 진짜 정말 참신한 발언인데 태현이 형님이 뭐 고통도 못 느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애교 부린 거죠. 여친 있으면 너 진짜 안 아파 불사조야? 팍팍 때려보고 싶고 막 진짜 안 아파? 아 안 아파 난 불사조야. 이런 그냥 유치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생각이야. 그 약간 저번에 그거 빨가벗은 채로 고속도로를 뛰고 싶다 아니.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에이, 시간 멈추고 빌딩에서 뛰어다닌다는 당신 어떻고 다 왔을 때 티킥 뭘 티킥이야 그냥 죽었지. 네 와, 참신한 발언. 그 이 불사조 여자친구랑 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거. 시간 멈추고. 아 시간 멈추고 불사조랑 같이 해보세요. 뭐 뭐를요? 638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러면은 여자친구만 살고. 여자친구만 살고 당신 여자친구를 아, 등받이 해도. 하는 거죠. 그래도 충격이 어마어마할 충격, 텐데. 진짜 어떻게 될 텐데. 그래서 죽죠. 그냥 죽어요. 네 그래서 죽죠. 네. 여자친구는 살고 저만 죽겠죠. 그럼요. 충격 바로 인해서.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를 히어로로 만들고 싶어요. 아. 약간 배트맨과 로빈처럼 제가 로빈이 되는 거죠. 와, 진짜 또 역시 상상력 풍부하신다 진짜 정말. 격투기랑 격투기로 무에타이 뭐 이런 거 다 알려 준 다음에 우리가 악당을 다 없애자 한 다음에 제가 옆에서 해 주는 거죠. 네. 로빈처럼 다 막 때려도 안 아프니까. 네. 야, 저기 있다 빨리 출동하자 한 다음에 뭐 지금 민 다음에 싸우라고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저도 막 카운터 날리고 뒤에 숨어서 막 동영상 찍고 있고 유튜브 올린 다음에 또 제 애인이 잡았습니다 마케팅 마케팅 그러면서 서로 행복하게 마케팅. 삽니다 매니저 같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유튜브 구독을 많이 한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나한테 까불면 우리 마돈한테 죽어 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네. 멋있는 남편이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많이 궁금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자기가 사귀는 네. 이성이 만난 이성이 불사조다 이런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네 화영님도 되게 바쁘시고 오늘 다 지하님도 바쁘시고 다들 이제 바쁘신 하루이실 텐데 그래도 네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저희가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아주 편한 방송입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까요? 네 카카오톡에 친구 검색에 청춘방송 검색하셔서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등록하시고 친구 등록해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보내주시면 그렇죠 네, 그럼요 예스 네. 그렇게 참여하면 되게 쉬워요. 네. 그럼 저희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또 저희랑 또 이렇게 모니터 넘어서 소통을 가능하니까. 그럼요. 밥 뭐 먹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 배고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약간 그 대리만족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럼요. 오늘 뭘 드셨는지. 네. 다 물어보세요. 뭐 혈액형이 뭐냐. 네. 그리고 네, 버거킹 와퍼 세트 진짜 드셨는지. 네. 그 인증샷도 한번 찍어주시고. 그럼요. 그런 거 뭐 그런 것도 카톡에 또 올려주시고. 그렇죠. 네 올리면 또 저희가 보고 이제 아이고 드셨구나 또 저희가 또 저희 퀴즈 맞춰서 드셨구나 뭐 얼마 보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 좀 많이 해주세요 좀 그러니까 네.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허니즈의 오래될 친구의 두 번째 코너 상상극장을 보고 계십니다 잘하네 힘들어 이제 갑자기 칭찬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주제에 맞게끔 아까 네. 말씀하신 게 네. 그렇죠 이제 여자친구의 여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 같이 늙어 죽겠다 아, 아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럼 형은 여자친구를 같이, 패겠다 같이 안 죽고 싶다 형 여자친구를 패고 싶다 당신이 먼저 했잖아 내가 뭐 여자친구를 때려 제가 뭘 죽여요 그러니까 아유. 그 여성분도 생각해보면은 이제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을까,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랑 인간, 마지막. 인간이죠. 나이를 안 먹는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랑 이제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지 않을까. 자기 혼자 남고 싶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아들이 몇 명일까?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 살았으니까. 아, 그 여자? 그 여자분의 아들이. 아, 여자분의 아들. 형의 아들이 아니죠. 여자분의 그 분, 내 여자친구의 아들, 자녀들. 자녀들도 형보다 나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그러네. 이미 막 유교에 네. 나오실 수도 있었고 1298살이면요 이미 네 돌아가시고 남으실 수도 있죠 그랬죠 네. 그러면 되게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 고대시대 때는 어땠어? 물어볼게 옛날 얘기 역사 역사로 공부.
진짜 콜럼버스가 어땠어? 막 다음으로 보고 막 책을 내는 거죠 그거를 또. 이순신 장군은 어땠냐? 맞아. 그래서 사실 그거 다 뻥이고 이게 진짜야. 잘 들어. 그리고 또 내가 책을 써서 돈을 버는 거야. 진짜 진짜 형은 역시 사업적으로 생각 잘해. 역시 내가 봤을 때 기막힌 이야기 네. 이런 거 막 하고 아, 잘할 그렇죠. 것 같아 진짜. 진실은 거짓 네. 나오는 거죠. 네. 산 뭐, 증인인데 여기 내 옆에 네. 그리고 뭐 여자친구 무에타 이런 거 배워가지고 UFC에 또 요새 론다 로지 같이 제2의 론다 로지를 네. 만드는 거죠. 고통을 안 느껴요. 네. 맞는데 그러기도 안 당하고 그리고 안발에 걸어오는데 노래 부르고 있어 막 그렇게 이용하지 맙시다. 진짜 막장으로 간다. 막장. 뭐 그렇게 이용을 계속 네. 해먹으려고 예쁜 사랑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네. 이용해먹으려고. 형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같이 죽는 거. 늙어서 같이 늙어 그런 모습. 그분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라서. 근데 그것도 이게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그렇죠. 외상은 뭐. 늙었는데 안 죽어. 그럼 또 안 돼. 약간 좀비 같을 것 같기도 하고. 어. 차라리 젊은 모습 그대로가 좋아요. 그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쵸. 전 만약에 네. 늙었다면은 그 얼굴에 클럽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갖고 춤을 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나? 팔팔하니까? 네. 행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늙어서? 무슨 말이에요? 형이 늙어서? 아니, 하죠, 하죠. 하죠. 근데 외상이 이제 늙어간다, 이거죠. 아, 상이. 아. 예, 네, 그렇죠. 안 죽고. 이해 못했지, 너? 아예 했어요. 그러니까, 외상이 늙어가고 안 죽고. 어. 그렇죠. 그러면, 1298살이면 얼마나 외상이 늙어야 돼요? 완전 문드러질 것 같은데? 미라 할 수도 있어, 미라. 어우, 되게, 끔찍하네요. 소름 끼치네. 천지. 어우. 네. 현지님께서. 네. 전 저녁으로, 찜닭 먹었는데 오빠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찜닭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오빠들은 저녁 안 드신 거예요? 아직도 다이어트 하시나요? 네, 아, 저희 안 먹었습니다. 저희 뭐 정말 맛있었겠네요, 찜닭 근데. 찜닭은 찜닭 맛있지. 그래도 당면에다 국물에 밥 한번 싹 비벼 먹으면은 아~ 그거 이렇게 막 그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 마야잖아요, 개콘에서. 어떻게 하더라? 취해 가지고 다들 연기가 모락모락모락 나는 거를 뜯어 주고 한 입 이런 거. 네, 저희 뭐 다이어트 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살은 언제나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65일. 네, 현대님 살은 평생. 네, 평생. 그리고 운동은 먹기 위해 한다. 운동은 그렇죠. 먹기 위해. 네. 야, 하루에 한 끼를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네. 오늘도 달린다. 그렇죠. 관리죠, 관리.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아우, 요새 몸이 너무 아파서. 왜요? 운동 계속 하는 거. 아. 아, 그래요? 근육통이. 근육통 이제 안 아파야 될 때 아닌가? 아, 그래도 아파. 아, 조금씩 이제 조금 더 이제 근육을 찢어줘야 된다. 옛날보단 덜 아픈데. 네. 그래도 아파. 느낌이 아, 있지. 저는 이제 근육 운동을 잘 안 하고 그냥 자전거를 사느라 그냥 자전만 꾸준히 탑니다, 그냥. 네. 네. 그래도 허벅지 이만해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허벅지만? 꿀벅지 제한 뭐 이렇게 아 맞다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자전거 탈 때 근육이 이제 두꺼워지려면은 그게 또 타는 방법이 있어요. 왜요? 또 그 세게 해야 되죠? 고중량을 해가지고 세게 밟아야 됩니다. 네. 기아를 아, 되게 내린 다음에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전거만 오래 타면은 허리 그거 종아리 아니 허벅지가 굵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얇은 기아로 그냥 타고 다니면은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냥 군살 다 빠집니다. 그냥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네네 네. 아,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요새 그리고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네, 이제 슬슬 다시 이제 야외 활동이라 운동을 네. 하기가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한강에서 자전거나 이제 나들이 나가시는 분 계시면은 이렇게 검은색 자전거가 슝 지나가는데 노래를 부르고 간다 누군가가 원래 노래 부르면서 자전거 탑니까? 네 진짜 아. 완전 크게 부르고 탑니다. 그래요?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다. 자전거 타면서 완전 막 네가 있는 소파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요 막 길 지나다니면서 완전 근데, 바람 기억 같은 것도?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냥 제가 이제 이어폰을 꽂고 타잖아요. 네.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는 이제 안전하니까 이어폰을 꽂고 타는데 이제 한쪽은 빼죠. 왜냐면은 제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노래하는 아.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가 좋은 거야 감미로워서 아니요 좋아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뭐 폐활량도 늘고 하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좀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어때 왜냐면 슉 지나가기 때문에 나는 누군지 몰라.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제일 자주 많이 불렀던 곡
뭡니까? 살짝 부탁. 요새 좀 약간 크러쉬 분인데 이렇게 해서 소파를 좀 타죠. 그래서 네. 소파 말고 딴 거. 시작. 다음 트랙. 가끔 이런 것도 많이 부르고. 네, 그러니까 네. 불러달라고요, 약간. 그냥 가끔. 알겠습니다. 그리울 뿐인데. 이러고 지나간 배지연입니다. 너와 입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타고 갈 때 자전거 타고 갈 때. 알겠습니다. 어? 저 배지연이다 저거. 아. 깜짝이야 나 낚었네.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여러분들도 이제 네. 날씨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건강 네. 건강이 최고죠. 그러니까요. 네, 한강, 맛있는 거 많이 네. 드시고 운동하시면 되니까. 네, 한강 나오셔서 저 인사해 주시고요. 지나가시면서 어디 쪽 네. 한강이죠? 어디 부분에서 제일 많이 목격할 수 있는 건가요? 반포대교를 많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대는요? 그런 것까지 제가 또 일일이. 아 그래 가끔 이렇게 들리나 아니면 네가 했던 소파가 젠가 볼 수 있잖아요. 뭐 낮에도 하고 네. 주로 낮에 많이 하죠. 반포에서 네. 랜덤이다. 검은 자전거에 잠수교를 또 자주 이용하죠.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알아? 아니 알겠지. 혹시 들으시면 배지연 목격사 좀 올려주세요. 과연 혼자 타는지 누구랑 타는지 남자랑 타는지 여자랑 네. 타는지 어떤 노래 불렀는지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정리하죠. 네 역시 시간이 흐르면은 계절이 바뀌듯이 사람도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외모도 그렇고 그렇죠. 성격도 그렇고 yeah. 네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도 성숙하게 익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모두 네. 네 이제 3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오친 식구들은 새 나이에 적응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적응했나요? 네. 아,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 나이를 충분히 마음껏 느끼고 누렸으면 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 허니지와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꿀밤 되세요! 푸른 음악, 따뜻한 세상. 함께해요. 청춘 방송. Chongqing Broadcasting.